와우, 비가 올 듯 안 올 듯 오늘 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세대 영상 촬영합니다. 6,400, 7,200 그리고 풀 8,000 가까이 되는 차량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불금이죠. 이렇게 하늘이 흐린 관계로 오늘은 선글라스 안 쓰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또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무려 3대가 동시에 출고가 됩니다. 모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그리고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차량인데 3대가 사연이 전혀 다릅니다. 더불어 금액도 차이가 많고요. 6,400, 7,200 그리고 8,000에 가까운 3대의 차량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3대의 차량 많이 출고된다고 해서 아트원에서는 정말 이제 한 대 한 대 한 대가 소중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트원의 기본 이념입니다. 특히 글로벤 하이리무진 제작 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정말 오래된 숙련된 작업성 모두 담아서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우선은 말이 너무 길었나요? 자, 우선은 오늘 빨리 해야 돼 세대를. 하지만 그래도 다 담아야 됩니다. 왜냐?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차니까요. 자, 우선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외관 쪽은 늘 설명했죠.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이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다른 특정 업체와의 비교도 해도 정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질 스틸 재질이 아니고 GFRP 재질이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전 차량 기존에 출고된 차량들도 역시 내부 쪽에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되어서 출고되었다는 사실, 즉 단열 효과, 냄새 차단 효과 확실하죠. 자, 외장 쪽에 스노우 화이트 펄에 이렇게 반사형 솔라가 노블레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바디키까지 장착된 외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실제로 일반 사람들은 잘 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이리무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일렬 쪽 열어봤습니다. 일렬 쪽은 투원에서 가장 많이 출고되는 실내 컬러가 뭐죠? 신피디님? 세들브라운. 바로 세들브라운입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컬러인데 이상하게 투원 쪽에 계약 주시는 분들이 코튼 베이지보다 세들브라운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일렬에는 12.5인치 보조 모니터 그리고 목 쿠션 그리고 카메라 이동해야죠. 어디로 가야죠? 바닥 쪽에 예. 컬팅 자수 그리고 라인 매트 컬러 이게 톰 뭐지 이게? 톰 그레이. 톰 그레이 맞습니까? 네. 어쨌든 1열 쪽은 뭐 당연하고요. 2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 옵션 그대로 9인승 시트 유지한 사례고요. 2열에는 이렇게 평탄함이 요트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요트 바닥은 무슨 컬러가 있죠? 신피디님? 라이트 브라운. 왜 그래?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이렇게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선택은 자유, 취향 존중입니다. 제가 한번 가서 살짝 앉아보겠습니다. 이열 쪽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본 차량은 앞보기 회전 시트는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고요. 커튼 하대는 베이지, 원단은 베이지. 역시 아, 영상 찍고 있는 동안에 차 출고로 오신 손님들 계셔가지고 어쨌든 엔진은 아닙니다. 자, 베이지 하대, 원단 베이지, 허니콤 블라인드, 햇볕 차단, 열기 차단 이렇게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있다는 거 뭐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9인승의 가장 큰 장점이죠. 바로 3열 쪽 이렇게 독립 시트가 있다는 거. 최고급 승용차에서도 누릴 수 없는 3열 독립 시트 뭐가 좋으냐? 등판 이렇게 제끼면은 우와 편한. 오, 정말 이 차는 목 쿠션 다 했네요. 이렇게 3열까지 목 쿠션 해야 됩니다. 필히 9인승 유지하시는 분들은 두루두루 독립 시트에 목 쿠션 다 이렇게 장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둘둘 3 그리고 뒤에 싱킹 시트 유지한 9인승 상태로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사이드 스텝 이렇게만 투자해서 출고해서 패밀리카 데일리카로 써도 정말 정말 훌륭합니다. 왜냐?
아트폰 클로벤 하이리모진은 29인치 천정 모니터, 그리고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기아 순정 하이리모진과 비교해달라는 거. 자, 본 차량 9인승 순정 상태로 출고됩니다. 자, 다음 차량으로 가야죠. 오늘 사실은 이렇게 바쁘게 막 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정말 우리 직원들의 한 땀 한 땀이 모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톤에서는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보다 질, 그리고 멋보다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으로 가셔야죠, 심지대님. 자, 다음 차량은, 아, 본 차량은 6,400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튜닝 내역은 공개 댓글에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7,200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자, 1열 쪽. 신PD님 설명해야 됩니까? 1열 쪽은 GV288 차량하고 틀린 점. 신PD님 얘기해 주시죠. 리무진 시트. 디럭스 리무진 시트. 바닥도 그렇고. 아, 바닥 라인 매트 컬러가 틀리죠. 1열 쪽은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습니다. 왜냐? 운전자가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유리하다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2열 쪽이 중요하죠. 2열부터가 뭔가 갈리죠. 자, 2열 쪽에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2열 쪽은 이렇게 사이즈 당연하고 평탄함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이렇게 회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앉아보지만 또 앉고 싶네요. 한번 들어가서 앉아보겠습니다. 회전 시트 뒤보기. 아트원의 회전 시트의 가장 큰 특징, 전후 좌우 이동이 되면서 회전까지 되는 세 가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순정 시트보다 높지가 않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한번 심피디 옆쪽에 비춰주시겠어요? 깔끔한 거. 아가미. 정말 이 부분이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 좌우 이동 부드럽게 되면서 한 레바로 되는 거죠. 그리고 깔끔하다는 거, 그리고 앞보기 상태, 자, 뒤보기 상태. 회전 시트가 정말이지 아마 대세일 것 같습니다. 특히 후석에 전동 침대 시트가 있을 때 이 회전 시트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선택을 하고 있죠, 신피디님.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 베이지 원단 당연하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회전 시트가 2열 되어 있고 3열에 전동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레일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면은 좀 나름 의전용 시트보다 편할 수도 있는,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갈 수도 있는 모드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뒤로 빼면은 뭐 차실에서 마주 보고 커피 한 잔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모드고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는 사실은 차실에서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차박 캠핑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름 어차피 6인승 6명만 타는데 전동 침대 시트가 들어가면은 또 한 가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당겨서 놓고, 자, 후석 쪽에서도 한번 설명 간단히 해야 되죠. 이제 후석으로 가겠습니다. 자, GV689번 차량 후석에서 비춥니다. 상부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있고요. 이렇게 실내등 중간 놓으면은 캠핑등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암벽 차단 효과 자주 설명했고, 전동 침대 시트 당연하죠. 이렇게 수납함 쪽에는 전기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 딱지 보이죠?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 딱지가, 딱지라 그러나? 아, 미안. 하얀. 하얀 스티커 보이죠? 무식한, 아, 미안. 하얀 스티커입니다. 심피디님. 하얀 스티커가 보인다는 것은 본 차량은 합법적인 6인승 222, 그죠? 침대 시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대 시트 시연은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뒤쪽에서 어차피 보여줄 거니까요. 그래서 본 차량은 튜닝비 포함해서 7,400 정도 역시 공개 댓글에 상세 내역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많이 튜닝한 차량 한번 살펴봐야 되죠. 자, 옆쪽으로 갈게요. 자, 본 차량도 역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차량이고 외장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신피디님. 손님이 가방을 거기다 놓으셨구나. 자, 본 차량 역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 서둘러 이렇게 유튜브 영상 촬영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한 차량 한 차량에 담긴 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아트원에서는 정말 뭐 차를 많이 판매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 한 대 한 대
모두가 소중하고 손님들마다 각각의 취향 그리고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서 리폼까지 해서 출고됩니다. 자, 본 차량 비춰봅니다. 조수석 방석 위에 있는 게 뭐죠?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 가끔씩 제가 강조했던 거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끝장납니다 라고 얘기했죠. 왜냐, 앞쪽에 스마트폰과 핫스팟 연결하면 유튜브 실행된다고 했죠. 유튜브 실행되면 그 안에 노래방 기능 다 있죠. 뭐 미운 사랑, 남자 키, 심지어는 금형 태진 거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원하는 노래 찾아서 전체 스피커로 음악 듣고 그리고 미라클 더싱으로 마이크 딱 잡고 부르면은 장거리 운전도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컬러 되어 있죠. 우리 바닥 쪽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라인 매트도 역시 이 많은 사진에 올리겠습니다. 많은 색상 중에서 원하는 취향대로 고를 수가 있다는 거. 자, 1열 쪽 보여드렸고 2열 쪽이 또 다르다고 했죠. 본 차량 어떤 작업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2열 쪽에 와우, 넓어. 1열 쪽에 근데 설명 하나 빠진 거 있는데, 자랑할 거. 뭔지 아시나요? 네온 커플. 그렇죠. 네온 커플도 자랑. 아니, NG. 아, 지금 현재 NG. 아, 손님들이 2시에 오기로 돼 있으셔가지고, 그 전에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네온 커플도 자랑해야 됩니다. 하이리무진이라고 하면 그래도 네온 커플도 있는 거 없는 거 하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올 때 이렇게 냉 딱 해놓으면 아이스 커피, 어저께 뭐 카람, 아, 야, 전화. 카라멜 마키아또 뭐 이렇게 녹지 않는다는 사실 영상에 한번 담은 적 있죠. 자, 후석 중요한 건 정말이지 후석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한번 비춰주시죠. 자,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이 생겼고요. 거실 공간은 이렇게 로우 브라운 요트 바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밟고 신발 벗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거실에 이렇게 잠깐만 뒤로 더 밀릴 것 같은데 이게 쭉 최대한 밀어봅시다. 우와 이게 다 밀린 거네. 가만있어 봐. 여기 누워도 되겠는데. 이렇게 누워도 되고 이렇게 방석에 앉아서 뭐 노래 한 곡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또 영상은 처음 담아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누티크 요트 바닥에 이렇게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새들 브라운 컬러가 잘 어울리죠, 심피디님? 네. 이거는 뭐 거의 거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튼 하대는 베이지, 원단은 브라운 컬러. 그 다음에 상부 쪽 뭐 설명해줘. 샤무드 원단, 그리고 이렇게 서서 설명으로도 괜찮은데. 어쨌든 자, 이 조명도 노래방 틀을 때는 이렇게 한 번쯤 바꿔주는 거, 모드를 뭐 예를 들면은 반짝반짝 할 수 있는 모드 나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밝기 조절까지 다 할 수가 있는 나트원의 앰비언트 조명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원하는 컬러, 원하는 모드 다 할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설명드리고요. 무엇보다 나트원에서는 실용성이라고 했죠. 모든 하이루프에 담겨있는 에어덕트 구조가 정말 대박. 즉 네 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떨어지는 구조, 아톤에서 자랑할 만한 거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늘 설명하지만 센터 쪽 그리고 사이드 쪽 모두가 금형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주행시에 잡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디자인도 뭐 나름 예쁘지 않습니까, 심피디님? 아,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디자인 최종 결정은. 네. 어쨌든 4세대 신형 카니발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실내 디자인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불어 기능 역시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평소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 버튼만 딱 누르면은 모니터가 작동을 하고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기능 특징이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본 차량 뭐 실내 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넓은, 보셨죠? 넓은 공간에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는 사용자의 용도 다 다릅니다. 아트원은 여기까지만 해드립니다. 지난번에 뭐 이렇게 리어 테이블 콘솔도 사실은 시장 가격도 안 맞고 해서 뭐 실패작? 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 번쯤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레일, 롱레일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앞으로 당겨진 상태. 이 상태에서 등판을 딱 누르면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전동 스위치 버튼은 이렇게 팔걸이에도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옆쪽에도, 어디 갔어? 응. 옆쪽에도 있고, 자, 이렇게 등판이 뒤로 뉘었을 때는 방석과 등판이 층해진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버튼이 있죠. 쫙. 이렇게 제가 탄 상태, 승차한 상태에서도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와, 힘 좋다.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면은 현재는 1650 사이즈가 되고, 여기서 언더 서포트를 이렇게 팔걸이 쪽에 올려주면은 바로 침대로 전환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4인승 같은 경우는 정말 차실에서도 아주 여유있게 침대 모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더소프트가 올라왔죠. 올라오면은 최대 1750 사이즈. 자, 이 상태에 앉아서도 뭐 좌식, 뭐 하이루프의 장점이죠. 좌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뒤로 쭉 밀어주고 양쪽에 팔걸이를 좀 어설퍼. 팔걸이를 여기다가 원래 캠핑은 어설픈 거요. 놓고 이렇게 누우면은 정말 이보다 편한 모드가 있을까요? 이렇게 누워서 뭐 드라마, 요즘은 실시간 뉴스도 많이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주시죠, 신PD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4인승, 특히 대한민국 천만 은퇴자분들, 물론 금액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뭐 스타렉스나 이런 차들보다는 금액이 다소 비쌉니다만, 그 비싼 만큼 값어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왜냐? 승차, 승용. 평소에는 4명이 아주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황제 차박까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 하나 빠진 거 있는데 후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죠, 세진? 전기장치. 그렇죠. 전기장치. 한번 또 어마어마한 전기장치를 보여드립니다. 침대를 앞으로 좀 더 당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차.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들을 비춰주세요. 왜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도 저를 보지 않고 차를 보셔야 됩니다. 인물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자, 후속 쪽에 먼저 카메라가 먼저 갔네요. 자, 후속 쪽에 침대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당겨진 상태에 이만큼 공간이 남네요. 여기에는 뭐 캠핑 박스 이렇게 실을 수가 있는 공간, 여유 공간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싱킹 공간. 3세대, 4세대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는 대한민국의 카니발, 정말 신의 한 수죠. 여기에 350암페아, 그리고 3000와트 40암페 주행 충전기,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까지 모두 꽉 찼네요. 그죠, 신PD님? 네. 자, 이렇게 닫고 이렇게 돌려주면 되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휴즈 박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스위치 패널, 무시동 히터 들어가 있고, 메인 파워 버튼, 그리고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 220V 입력, 출력은 앞쪽에 있고, 12V USB 아울렛, 그리고 현재 350A 100%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전기면 3박 4일 충분하죠. 무시동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누워서 이렇게 모니터 시청할 수도 있고, 한겨울에는 히터 딱 틀을 수가 있고, 220V 딱 빼가지고 전자레인지 와플기에다 소고기 딱 구워서 뭐 맥주 한 잔 딱 할 수 있죠. 그리고 상부 쪽에는 옷걸이 설명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캠핑등, 허니콤 블라인드. 사실 품목 다 이렇게 유튜브에 하면 아마 한 시간 걸릴걸요, 신PD님. 하지만 이미 영상에 많은 비슷한 차량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오늘은 세대의 차량 출고되는데, 이렇게 영상은 좀 급하게 담고 있지만, 정말 이제 한 대 한 대 한 대가 이 신의 손, 그리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리폼, 튜닝 등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날씨는 비록 흐리지만 그래도 연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밝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말 잘하죠, 신PD님?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즘에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 쭉쭉쭉쭉 많이 출고됩니다. 그리고 이미 대기 차량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결과로 마무리해 드릴 것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또 계약 주신 분들 감사하고, 계약 주실 분들은 아트원엔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출고로도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